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세계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 그리고 철학자들이 영감의 원천으로 꼽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오랜 세월을 이어서 오늘날 이 현대 문명에도 그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학도 예외가 아닌데요.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의학 이야기를 찾아서 특별한 항해를 떠나보려 합니다. 네, 그 항해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신경과의 유수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어릴 때부터 고전 필독서로 읽힙니다. 몇 네. 가지 이야기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를 통으로 읽어보려고 하니까 맞아요. 뭔가 이름도 어렵고 지역도 어렵고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쉽지 않은 얘기를 교수님께서는 이 신화와 의학을 연계해서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언제부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토록 관심이 많았던 건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이제 예. 집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전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읽고선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한번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져들어서 그 이후로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올 때까지 관련 뭐 서적이나 자료를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집에 전집을 들이시나 봐요. 하지만 전집을 읽는 학생들은 많이 없는데 네. 이렇게 실제로 그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의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네. 관심을 가지셨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좀 도움이 되시던가요? 네, 이제 사실은 의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의학 용어의 기원 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학 공부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신화 속의 이름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해부학을 배울 때 꼭 이제 보게 되는 그 교과서 같은 책이 아틀라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아틀라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경추 1번, 그러니까 목뼈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그 1번 뼈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틀라스. 그 교과서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아틀라스가 신화 속에서 이제 천공을 지고 있는 그 거대한 거인 혹은 거대한 신의 이름이어가지고 이 연결이 잘 돼서 경추 1번이요? 그래도 경추 1번 이름이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네, 신이 딱 그 들고 있는 고개를 들고 있는 그 뼈 닿는 부분이 경추 1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결이 돼서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의학 이야기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교수님께서 느끼셨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도 담겨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살던 시대의 가치관도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걸 읽는 신화를 읽는 것만으로도 아, 그 시대는 어떻게 살았고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사실은 이제 고대로 치면 상당히 뒷부분이거든요. 이제 고대 특히 로마 멸망 이후가 중세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가 사실 고대에서는 약간 끝머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다른 여러 문명의 영향 이제 받은 게 좀 티가 나는 그 신화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쪽이라든지 이집트 쪽의 뭐 신화라든지 문화 영향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 서양 문명이 어쨌든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선은 다들 잘 아시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그때 그리스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약간 종교적이고 주술적으로 생각하던 의술을 갖다가 되게 학문적인 개념으로 분리해낸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다 모르시더라도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라면 그걸 외워야지 이렇게 네. 아실 정도로 아는 그 선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 아스클레피오스, 히게아, 파나케아 그리고 모든 남신과 여신들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이 선서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의술의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폴론, 네. 아스클레피오스, 히게아, 파나케아
이런 인들이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의술 담당한 신들에게 맹세해서 어떻게 보면 신성한 기술인 의술을 내가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아폴론이 이제 맨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아폴론 하면은 사실 대부분은 이름은 좀 낯익은 분이 많을 거예요. 아폴론을 네. 많이 아시고 이제 올림포스 이제 12명의 주신 중요한 신들 중에 한 명이고 사실 태양의 신이라고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 태양의 신 아니냐 아폴론은 그리고 그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치유의 힘. 그래서 혹은 그 다음에 치유뿐만 아니고 역병, 아니 어떤 전염병을 갖다 다루는 신의 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인 그래서 쥐를 다룹니다. 쥐의 신이라는 이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힘도 다루고 있고 또 아폴론의 여동생 쌍둥이 그 남매라고 하는데 그 남매인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달의 신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르테미스도 이게 언급되진 않지만 출산과 산욕기, 그러니까 출산 이후 6주까지 산욕기라고 하는데 네. 그 산욕기를 보호하는 여신 그런 게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폴론이 그 의술의 신이 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관련이 많은 신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정말 의술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존재입니다. 앞서 나왔던 그 미남 중에 미남 아폴론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아폴론과 테살리아의 왕녀 코로니스라는 그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약간 반신반인 같은 존재인데 이 태어나는 것도 되게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니스가 사실은 그 아스클레피오스 임신한 채로 죽게 되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실 코로니스를 죽인 건 아폴론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죽은 코로니스 몸 안에 아스클레피오스가 있고 아직 아이는 살아있으니까 아폴론이 직접 코로니스의 죽은 코로니스의 배를 갈라서 이제 꺼내서 이제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적 예술로 다시 태어난 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의술을 가져서 이제 여러 가지 신비한 힘으로 이제 죽은 사람도 여러 번 살려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상징이 이제 그 한 마리의 뱀이 감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신상이 보통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신화상에서는 저 뱀이 약간 그 사람을 살리는 풀 같은 걸 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팡이에 감겨 있는 하나의 뱀이 있다면 아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딸 그 두 명의 자식 이름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히게아와 파나케아가 또 이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히게아와 파나케아는 둘 다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의 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히게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이라는 개념을 의인한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과 청결의 여신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현대 영어에서 위생하면 하이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하이진의 어원이 되는 신입니다. 히게아, 히게아라고 하게 되고요. 이제 보통 이분의 상징은 이분도 역시 또 뱀이 상징입니다. 이 가족은 다 뱀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이제 뱀과 그릇이 이제 보통 히게아의 상징에서 그릇하고 뱀이 감긴 사람 여자가 그릇을 들고 있으면 보통 히게아 신상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히게아의 그릇이라는 게 이제 상징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에는 약학이나 뭐 약국 이런 거에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나케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히게아 파나케아는 이름 뜻이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판과 이제 치유라는 의미가 드는 아케아라는 단어를 갖다 합쳐서 만든 파나케아가 되거든요. 네. 만병 통치를 의미하게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의 궁극적인 약간 소망이죠. 병이 있대 모든 걸 낫게 하는 그래서 어떤 그런 환상의 개념을 이제 의인한 여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낯설었던 의학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필수 도서, 그러니까 인기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이야기,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은 고대인들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내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천 년을 지나고도 현대인들에게 마치 어제 이야기냐 살아있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선생님 또 스튜디오에서 또 많은 의술의 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의술의 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이름이 굉장히 좀 약간 길어서 낯설어 하시긴 하는데 몇 글자인가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읽어보자. 네. 네. 예,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의술의 신이기도 하고 정말 의술의 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신이고 저희가 보통 의술함 의학에 상징하면 지팡이에 감긴 뱀을 이제 보통 하는데 그 지팡이 들고 있는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이 어떻게 보면 딱 전형적인 의술의 신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의사로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는 사실 문학, 예술 네. 영향을 정말 많이 그렇죠. 끼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플롯은 예술 파트에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의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신화 속 인물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는 헤라클레스가 아닌가
희도 제일 세고 태생도 비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헤라클레스가 신경과 무슨 질병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네. 이거 사실이 아니죠? 네, 이제 딱 뭐 신경과 병이 뭐 진단받았을 때 나오진 않죠. 신화니까, 옛날 얘기니까. 그래. 근데 뭐 외래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방문하진 않았으니까 저희가 네, 가설이긴 한데 네. 헤라클레스가 겪었던 이런 증상 중에서 신경과 질환이 좀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보면 이제 헤라클레스가 석결원이 어떤 괴물, 키타이론이라는 괴물을 퇴치하고 나서 헤베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위대한 영웅이니까 이제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헤라클레스를 항상 좀 싫어하는 그 헤라 여신이 이제 벌을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질투하죠. 광기를 이제 불러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괴물로 보여서 결국에는 자식과 아내를 그 강한 힘으로 사실 막 때려서 해치고 마는 그런 네. 기획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 뇌전증에 발작 후에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헛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증상은 보통 이제 측두엽 혹은 전두엽 뇌전증 발작 이후에 나타날 수 있어서 네. 혹시 이제 헤라클레스가 고대에 살았지만 그런 증상이 사실 겪었던 게 아닐까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고 헤라클레스의 그런 비극과 연결시킨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와, 힘이 굉장히 센데 뇌전증을 앓고 있다니까 네. 아, 좀 안타깝죠.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네. 그리스 로마 시나 책을 읽는 거는 네. 지금에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긴 하나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름도 너무 네. 길고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네. 막 그렇습니다. 근데 네. 선생님은 책까지 내신 분이에요. 네. 그 속에서 의학 네. 이야기를 그쵸, 통해서 네. 그리스 로마 시라를 조금 쉽게 네. 독서할 수 있는 비법 네. 팁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있을까요? 너무 이름이 낯선 이름이 많고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니까 개보도요. 네. 뭐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가 이게 사촌 엉섞이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네. 또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당황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네.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읽다가 막 지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서 신화 속 얘기들이 에피소드들이 멋진 그림으로 많이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막 그런 명화들 이제 멋진 그림들 좀 찾아보시면서 그 그림에 관련된 에피소드 중심으로 먼저 익힌 다음에 그 에피소드를 여러 개를 익혀서 또 그 관계를 연결지어서 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질병 그리고 약물들을 현대적인 의학으로 다시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통, 참 이게 현대인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신화 쓰고 살펴보면 제우스조차도 네. 신들의 신으로 여겨지잖아요. 네. 그런 제우스조차도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이런 이야기가 네. 담겨 있다고요. 네. 제우스가 사실은 이제 보통 유명하죠. 제우스 자체는 알죠. 뭐 너무 신들 중에 신들의 왕이고 뭐 바람둥이 신이고 그다음에 항상 그 부인이 되는 신인 헤라가 늘 네. 질투하고 막 서로 막 쏟고 쫓기는 그런 게 많이 나와서 그 내용이 거의 신화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신인데요. 근데 사실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는 헤라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아내는 이제 메티스라고 하는 지혜 여신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여신이 이제 같이 처음엔 결혼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메티스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이 너의 왕좌를 뺏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내 아들 나보다 잘났다는 얘기니까 흐뭇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잘났구나 내 아들이 더 청출어람이겠네 하겠지만 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자리를 뺏는 거는 아들이어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아들을 어떻게 안 낳게 하겠는데 임신한 건 알았으니까 아들 안 낳게 하겠다 했는데 임신은 했고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즉석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메티스한테 이제 약간 내기를 하자고 내기를 겁니다. 그래서 너가 아주 작은 걸로 변신할 수, 작은 생물로 변신할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메티스가 나 가능하지 해서 파리로 변신을 해요. 근데 파리로 변신한 메티스를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네, 그래서 삼켜서 먹어버리는데 예. 삼킨 메티스가 사실은 이제 신이라서 죽지는 않고 좀 희한하게 이제 데우스의 머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살게 됩니다. 임신한 상태로. 근데 임신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때가 되니까 산딸이 되니까 아기를 낳았죠. 낳은 건 사실 딸인 아테나였습니다. 근데 아테나가 이제 그 안에서 켰는데 밖에 나가고 싶겠죠. 나도 이제 컸으니까 자꾸 거기서 안에서 자라 키웠는데 나가고 싶다 하니까 이제 메티스가 정성스럽게 막 옷에 갑옷도 입혀주고 막 창도 들려주고 그래 이제 따라 나가보자 한 거죠. 근데 나갈 때 머리를 깨고 나가야 되니까 계속 아버지의 머리 안을 친 거죠. 근데 그거 자체 때문에 이제 극심한 두통이 생긴 거죠. 제우스에서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다.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럼 나 이 머리를 열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이자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한테 부탁을 해서 도끼로 내 머리를 열어달라. 그래서 머리를 열고 머리를 열리니까 완전 무장 아테네가 태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두통 자체는 해결되고 아테나라는 새로운 여신을 이제 올림포스 신으로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토록 제우스가 겪었던 두통을 현대 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극심한 두통이기 때문에 현대 의학에도 이런 극심한 두통이 실제 존재합니다. 이렇게 정말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을 저희가 보통 벼락 두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근데 이러한 두통은 원인이 조금 위험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처럼 사실 도끼로 머리를 열고 싶은 흉충동이 들 만큼 심한 두통은 대부분은 뇌 안에 압력이 올라갔다는 그런 약간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압력을 올릴 수 있는 질환들은 대부분 뭐 뇌출혈, 뭐 뇌경색, 종양, 뭐 뇌염 이런 것 같은 좀 위험하고는 2차성 질환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이 있을 때 사실 벼락 두통을 느끼게 되고 대표적으로 되게 유명한 질환 중에 하나가 요즘에 사실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나와서 좀 아실 텐데 거미막하 출혈 같은 경우 이런 뇌출혈 환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극심한 두통을 겪다가 이제 갑자기 뭐 의식을 잃는다든지 뭐 마비가 온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들을 같이 나타내면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 사실 제우스가 벼락을 다룬 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번개, 천둥 번개를 다룬 시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제우스의 주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벼락을 다룬 제우스가 사실 벼락 두통을 알았다는 게 되게 좀 약간 흥미롭기도 네. 하고요. 어쨌든 이제 증가한 뇌 안의 압력, 그러니까 이 압을 증가시키는 사실 이제 신화에서는 아테나죠. 아테나처럼 증가한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머리뼈를 도끼로 절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결국 꺼내게 되고 이런 꺼내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화 속에 나오는 최초의 외과 수술, 신경 외과적 수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 다뤄봤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극심한 두통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김창민 씨. 2020년 겨울에 그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벼락치듯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발생을 했어요. 구토도 동반이 되었고요. 한 30분 정도 있다가 증상이 좀 호전되긴 했었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요즘 이제 뇌경색, 뇌출혈 등 이제 중풍 가지고 혹시나 저도 그런 게 아닐까 봐 해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두통은 좀 어떠세요, 이제? 저번에 처음에 내원했을 때는 되게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아직도 좀 기분 나쁜 느낌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네. 정말 심하게 아픈 게 10점이었으면 처음에는 몇 점 정도셨죠? 거의 뭐 8, 9점, 10점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10점 거의 가까운 거. 예. 벼락을 맞은 듯한 갑작스런 두통. 태어나 처음 느껴본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MRI상에서는 이제 특수한 이상이 없었으나 MRA에서 혈관이 여러 군데 수축이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역성 뇌혈관 수축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통해 아마 혈압이 좀 급하게 상승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늘어나면은 뇌에서 반사적으로 너무 늘어난 혈류를 막기 위해서 뇌혈관을 수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축된 혈관에 의해서 뇌경색이나 또 다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관리와 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역성 뇌혈관 수축 증후군은 뇌혈관이 순간적으로 좁아지는 병. 대부분 3개월 안에 혈관이 정상화되지만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김창민 씨의 두통에 불을 지핀 원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고혈압이다. 혈압이 높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기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낮추어서 유지를 해가지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했던 그날의 두통. 치료의 지름길이 없는 만큼 꾸준히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1년 전에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혈압약을 좀 적극적으로 먹어가지고 혈압을 조절했으면 이런 두통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술도 먹을 수밖에 없고 음식도 짜게 먹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물 같은 걸 잘 복용하고 관리를 잘할 생각입니다. 네, 벼락두통 환자 사례도 만나봤는데요. 네. 신화 속의 벼락두통은
뭐 일종의 아테네가 나오는 산고와 같았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이 벼락두통이 뭐 말씀해 주셨던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될까요? 사실은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난 이런 두통을 겪어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심하다. 저희가 이제 보통 통증을 숫자로 0에서 10까지 한번 네. 따져보세요 하거든요. 없는 게 0이고 정말 죽을 만큼 너무너무 심한 게 10이다. 근데 내가 정말 10에 거의 해당하는 두통이 생겼다라고 처음으로 그런 경우는 정말 주위에서 이제 응급실로 오신다거나 의사를 만나봐야 되고 특히 이제 기저에 내가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또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다면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냥 두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막 구역부터가 너무 심하게 발생한다든가 갑자기 뭐 마비가 발생한다든가 의식이 흐려진다든가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건 정말 응급실로 빨리 오셔가지고 응급한 처치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벼락두통 10이라는 강도를 가졌다는 그 네. 두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네. 체감은 못하겠습니다만 보통 흔히들 이제 네. 여성분들의 산통과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예, 네. 아마 그 정도로 심할 거예요. 그게 머리에 있을 뿐이지 굉장히 심한 두통에서 견디기 힘든. 예, 제 정말 이제 본인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거의 뭐 그냥 갑자기 쓰러지고 네. 그냥 자리에 누워야 되고 하는 심한 두통이어서 이제 정말 못 견디지 깨질 듯한 두통, 터질 듯한 두통이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네. 뇌압을 낮춰주는 치료를 받게 된다고. 네, 맞자게 예, 그때 만약 출혈이 발견됐다면은 그리고 뇌압이 올라간 게 맞다면은 뇌압을 낮춰주는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미막과 출혈 같은 게 있어 출혈이 발견됐다 하면은 출혈 양에 따라서는 너무 많아서 이제 환자가 이제 너무 양이 많고 혹은 뭐 뇌 안에 있는 다른 실질의 출혈이 막 겹쳤다 하면은 뇌 자체 압력이 올라와서 뇌가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정말 머리뼈 절제술이라든지 구멍을 뚫어주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만약 원인이 그러니까 거미막과 출혈 같은 경우는 안에 뇌 동맥류라고 그 동맥 꽈리 같은 게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원인이 발견되면은 걔를 없애기 위해서 결찰술, 클립으로 이렇게 막는 수술을 하거나 코일을 넣어서 막는 그런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원인을 좀 더 제거하기 위한 시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치료 후에 이게 다시 또 재발할 확률도 높을까요? 만약에 이제 확실하게 그런 동맥류가 있는데 그걸 예. 갖다 치료를 못한다면 또다시 그게 원인이 돼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의심되는 게 있으면 그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는 재발이 없도록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또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 생활 속에서 어떤 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제 그게 뭐 고혈압 같은 게 뇌출혈 같은 게 고혈압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뇌출혈도 있습니다. 꼭 이제 거미막화 출혈 아니고 그냥 뇌 안에 있는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고혈압 같은 게 관리가 안 돼.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내가 혈압 같은 관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없는지 잘 알고 주기적으로 병원 가고 건강검진 해가지고 혈압 같은 문제가 있으면 잘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뇌경색 위험도가 있는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담배 같은 거는 좀 안 피시면 좋죠. 그거는 심뇌혈관질환 모두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나 그 이야기 해설사로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서 아, 참 신경과 선생님이셨죠.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뇌전증인데 참 옛날에는 어떤 그런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기술도 없었는데 이런 뇌전증이 왔을 때 그래서 아까 신의 영역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뇌전증은 그 고대부터 사실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대부터 묘사가 되던 질환 중에 하나인데 뇌전증이 있는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게 갑자기 막 의식도 잃고 네. 이상하게 몸을 움직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 눈에는 뭔가 신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접신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혹은 뭐 귀신이 들어갔다. 신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보통은 어쨌든 신이 만든 질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뭔가 이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신들이 이제 키벨레하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데 이 두 신이 바로 이제 그 뇌전증을 어떤 특정한 뇌전증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신들이 만든 병이 뇌전증이 신성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뇌전증 자체는 발생 원인이 뇌신경세포가 신경 결국 전달은 다 전기적인 그런 신호로 하거든요. 근데 그 전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전달되면 되는데 일시적이나 드물게 혹은 지속적으로 과하게 이상 흥분이 되거나 이상 동기화가 되면은 이게 갑자기 발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발작이 되거나 의식이 날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그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아, 뇌전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이런 원인을 모르죠. 이렇게 어려운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신이 만들었다라고 혹은 악령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키벨레라는 여신 자체가 이름이 낯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원래는 소아시아, 지금 이제 트리키예 지방에서 조금 약간
좀 잘 나가던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 쪽으로 약간 통합이 되면서 또 이제 들어온 여신인데 이 여신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엄해서 좀 나쁜 짓을, 불경한 짓을 하면 용서를 좀 안 하는 그런 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의 상징이 이렇게 두 마리 사자가 끄는 마차인데 이 사자들도 사실은 이제 여신의 그 신전에서 허튼 짓을 하다가 벌 받아서 인간이 이제 사자로 변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거슬린 짓을 하면 불경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약간 경향이 있고, 근데 이분한테 약간 벌을 받으면 모습 중에 하나가 이를 갈면서 오른쪽 팔다리를 떠는 발작 같은 걸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 저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이거를 묘사를 하면은요, 이를 갖는 증상은 저희가 자동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동적으로 혼자 움직이는 증상이 있고, 오른쪽 팔다리를 떠는 증상은 저희가 간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딱딱딱딱 시계 그 바늘처럼 딱딱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보통 나타나면은 오른쪽 간대 운동과 이를 갖는 자동증이 있는 거는 대부분 약간 좌측에 있는 좌측의 측두엽 뇌전증이 있을 때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때 당시엔 이런 걸 원인을 모르니까 이제 좌측 측두엽 뇌전증을 진단한 게 아니고 키베리 여신이 만들어준 병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거는 또 이제 포세이돈이 만든 뇌전증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보통 바다의 신으로 아마 좀 알려져 있을 거예요. 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이기도 한데 사실은 또 하나의 유명한 신격이 말의 신 혹은 경주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말의 신일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테네라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아테네. 그리스의 되게 유명한 도시인데 그 도시가 이제 수호신을 정할 때 아테나라는 여신과 포세이돈이 사실은 이제 대결을 했습니다. 내가 수호신이 되겠다. 근데 그러면은 누구로 할래? 투표를 해라. 굉장히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라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랬더니 그럼 아테나 줄 중에서 좋은 걸 주는 우리 도시에 좋은 걸 주는 신을 갖다가 우리의 수호신을 섬기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줬고 포세이돈은 말을 줬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말은 탈락되고 올리브 나무가 선택해가지고 결국에는 아테나 여신이 수호 여신이 되고 수호 신전 파르테논 신전까지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의 신이 된 거죠. 난 말을 탄생시킨 신이고 경주를 갖다가 보호하는 신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신화 속 그림 볼 때 포세이돈은 항상 이런 말 같은 마차 같은 걸 타는 모습에서 약간 묘사가 됩니다. 네. 이런 포세이돈이 모는 마차에 나오는 처럼 바다 괴물도 나중에 조금 언급이 될 텐데 어쨌든 이제 말의 신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말처럼 비명을 지르는 발작을 일으키게 만든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소리 지르는 증상이 동반되는 이제 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전두엽 뇌전증이라 하거든요. 이 앞쪽 머리에서 나오는 전기적 이상으로 인해서 뇌전증이 생기는 건데 특히 이제 저희가 볼 때 말처럼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말은 보통 뭐 히힝 하면서 팔다리 막 이렇게 다리를 막 구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뭔가 거칠게 움직이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말처럼 소리 지른다고 묘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는데 사실 실제로 막 발을 구르듯이 크게 움직이는 운동 그 동작이 전두엽 뇌전증에서 나타나는 동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임상 양상은 아마 전두엽 뇌전증 환자를 보고 말처럼 소리 지르고 흔들리니까 이거는 포세이돈 신이 만들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 환자가 이렇게 보이면은 뇌파 검사라도 하고 뭐 혈액 검사나 뭐 약물 복용도 하고 뇌영상 검사 이런 걸 해가지고 진단할 텐데 옛날은 모르니까 요 모습은 키벨레 여신이 만든 거, 이 모습은 포세이돈이 만든 거에서 아마 증상이 있어도 그냥 신전에 갔다가 이제 눕혀놓고 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은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현대 시대니까는 신전에 갖다 눕혀놓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눕혀놓기만 하면 안 되니까 진단된 환자는 저희가 이제 항뇌전증 약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약물 치료가 가장 유명한 치료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수술 치료라든지 뭐 신경 자극술,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아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의료용 대마라든지 케톤식이 요법 같은 걸 병행해서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환자 특성에 따라서 아래 기술되어 있듯 네. 다양한 치료법들이 이용된다고 네. 하셨는데 현대의학으로 돌아왔을 때 네. 이 뇌전증이라는 게 현재는 난도가 상당히 높은 수술에 속하는지도 네. 궁금하고요. 그 예후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제 약이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네. 약을 잘 드시면은 한 열에 일곱, 여덟 명은 약물을 꾸준히만 잘 드시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발작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두세 명 정도는 사실은 약물에 조금 그 저항성이 있어가지고 약물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뭐 약물도 계속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없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약물을 잘 드시고 이제 확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좀 어려운 질환으로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자꾸 좋은 약물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약물이 나와서 앞으로는 좀 이제 힘들었던 환자분들 좀 더 치료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의학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해마는 저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경과고 신경과에서 굉장히 네. 또 중요한 그 구조물 중에 하나라서 해마는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제 해마는 사실 이제 넵춘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의 마차를 끌던 이제 말의 역할을 하던 생물입니다. 사실 넵춘은 결국엔 앞서 말했던 그 포세이돈의 로마 이름이거든요. 로마 이름이기도 하고 지금은 저희가 해명 해왕성 그 별 중에서 해왕성의 이름이 영어 이름 넵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진 신인데 이 신은 사실은 이제 마차를 주로 타고 다녔어요. 바다 위를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마차를 끄는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되게 과학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픈 말인데 뒤는 물속에 있어야 되니까 뒤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은 말이고 반은 물고기인 그런 모양이어서 네. 이런 뭐 형태의 그 신비한 말을 이제 해마라고 부르게 되고 그거의 이름이 이제 저희가 영어 이름이 히포캠푸스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를 뜻하는 영단어가 히포캠푸스인데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어로 말을 뜻하는 게 히포거든요. 그리고 그 바다 괴물은 캄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말 모양의 바다 괴물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해마라는 이름이 되죠. 사실 저 히포는 저희의 그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여서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말의 힙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바다 생물인 해마가 실제 뇌 안에 있는 구조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마 요즘에 보는 해마는 이제 이렇게 생긴 해마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뇌 안에 있는 해마란 구조물하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여기도 네. 해마란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근데 해마는 사실은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 뇌의 그 시스템 중에 일부고 뇌 안에 이제 한 쌍이 존재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기억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억을 강화하는데 잠깐 들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데 그런 역할을 굉장히 관여하기 때문에 해마가 다치게 되면 제가 기억에 약간 상실되는 그런 질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MRI 그런 사진인데 보면 여기서 초록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실제 해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신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의학 용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단어는 뭐 다들 아시는 치명적인 약점을 이끌어낼 때 쓰는 단어 네. 아킬레스건. 네. 이것도 거기에서 어원을 찾을 수가 있나요? 예. 사실 아킬레스건이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아킬레스건이 약점, 뭔가 치명적 약점이란 네. 걸로 약간 관용어처럼 쓰여서 네. 그냥 이제 거의 한 단어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킬레우스와 그러니까 인대를 합한 말이 되겠습니다. 예. 보게 되면 사실 이거의 어원은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그 굉장히 유명한 영웅의 이름인데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또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트로이 전쟁이거든요. 네. 정말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하고 거의 후반부 얘기인데 이제 거기서 트로이랑 그리스가 싸울 때 그리스 측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영웅, 용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장군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인간인 아버지와 여신, 바다의 여신인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테티스라는 여신의 아들이기도 한데 이 여신이 남편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했대요.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너무너무 예뻐했대요. 어쨌든 내 아들은 너무 귀하니까 다치지도 않고 항상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불로불사, 그러니까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줘야 내 아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서 아기일 때 저기 보면 이제 강에 뭔가 애를 거꾸 담그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스틱스 강이라고 그 신화 속 저승의 이제 경계에 있는 강인데 저기는 이제 신들이 맹세를 할 때 쓰는 강이기도 하고 저기에 뭔가 담그게 되면 약간 불사의 몸을 갖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좋은 것만 해줘야지 하고 엄마가 참 좋은 마음으로 애를 이제 담근 거죠. 네. 불사의 힘을 얻게 하려고. 근데 담글 때 하필이면은 사실 저희는 좀 이제 바꿔서 잡아가면서 담그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번밖에 못 담그나 봐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담고 담궜는데 그래서 발 뒤꿈치만 물이 닿지 않아서 약점이 되었다는 전설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안 다치게 조심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제 그 뒤꿈치가 약점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화살을 맞고 결국에는 그 트로이 전쟁 속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위대한 영웅을 갖다 죽게 만든 그런 약점이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고 발 뒤꿈치에는 인대, 그치에 네. 그 이름이 붙게 되고 요즘에는 아주 그런 큰 약점 이런 의미로 관용어로 쓰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럼 아킬레스 건은 어디 있냐? 정말 아까 신화 속에서 그 발 뒤꿈치 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뼈랑 종아리 근육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그 강한 인대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발을 내디딜 때 저희가 딱 발을 구르거나 달리거나 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그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걷고 뛰고 달리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인대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인대인데 사용량이 많죠. 저희는 계속 걷고 달리고 뛰고 끊임없이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손상이 자주 일어나는 그 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막 선수들 무슨 운동선수들 뭐 아킬레스건 뭐 파열, 염증 뭐 이런 뉴스 날 때도 있잖아요. 스포츠 네네. 뉴스에. 그럴 때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런 염증이나 파열로 이제 정형외과를 주로 이제 방문해서 네. 이제 그 치료를 받거나 뭐 이렇게 저희가 처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겨나 파열되면 통증도 심하고 이제 걷거나 달리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사실은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로 하는 일이 다 뭐 농사짓고 아니면 전쟁하고 이런 건데 네. 그런 일을 할 때 굉장히 자기 몫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킬레스건이 다치게 되면.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 아킬레스건을 못 쓰게 되면은 거의 자기 몫을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또 치명적인 약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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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흔히 썼던 아킬레스건의 그 어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거는 조금 항상 어두운 주제로만 다뤘었는데 네. 현대의학에서도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한 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영어로 암을 뜻하는 말이 캔서인데 이거 역시도 신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요? 네, 이제 캔서가 이제 신화 속에서 나온 이제 어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캔서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암을 갖다가 영어로 칼시노마라는 표현도 씁니다. 캔서 카시노마. 혹은 칼시노마. 근데 이제 칼시노마가 정말 이제 거의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 이름에서 이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카라키노스라는 괴물과 관련된 이름, 카라키노스. 그러니까 카라키노가 칼시노마가 된 거죠. 근데 보게 되면은 이 괴물은 어디 나오냐면 사실은 이름 자체가 되게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괴물이 나와? 얘가 누군데? 이런 분이 대부분인데 그 헤라클레스가 12가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게 나오잖아요. 그 최고의 영웅인 헤라클레스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마 히드라랑 싸우는 그 이벤트는 아시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히드라라고 해가지고 머리 9개 달린 그 불사의 머리까지 달린 그 괴물인데 히드라는 사실은 요즘에 그 마블 영화에서 나쁜 집단이 하이드라 이런 식의 그 이름의 어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히드라라는 괴물과 싸우는 이벤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히드라랑 싸울 때 이렇게 헤라클레스가 막 싸우고 있는데 이 히드라도 사실은 다 헤라 여신이 얘랑 싸우라다 시킨 거거든요. 왜냐면 헤라 여신은 자기 남편이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어떻게든 좀 힘들었으면 좋겠고 이래가지고 히드라랑 싸우게 하는데 히드라랑 싸우는데 히드라 혼자 싸우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얘네 편을 하나 더 보내주자 해가지고 한 명을 더 파견합니다. 파견직으로 우리 카르키노스가 가게 되는데 요 그림에서 보면은 그 헤라클레스 발 밑에 이렇게 조그만 개 같은 게 하나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감에 나와서 헤라클레스를 이제 해치우기 위해서 뒤꿈치를 공격을 했는데 결국엔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그냥 밟혀 죽습니다. 그래서 나 등장을 하는데 헤라클레스 밟혀 죽고 이제 끝나는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 괴물이 바로 카라키노스, 개 모양의 괴물인 카라키노스인데 어쨌든 그래도 비록 빨리 리타이어 했지만 네.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헤라 여신이 이제 상사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넌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별자리를 만들어줄게 해서 요즘에 이제 그 계자리. 황도 12궁중 하나인 계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자리도 사실 이름이 캔서죠. 그래가지고 그 계자리가 된 그런 괴물이어서 네. 계자리는 아는데 사실 얘 이름을 아무도 모르셔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립니다. 네. 근데 왜 개가 암의 어원이 됐을까 사실 궁금하실 거거든요. 네.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계자리라고만 알고 있는데 얘가 왜 암의 어원일까 보면은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사실 붙인 이름입니다.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예전에 암에 걸린 그 장기를 보고 장기를 봤더니 이게 원래 암은 암에 걸리게 되면 암이 사실 암세포 막 증식을 해야 되니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서 혈관이 주위에 막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혈관이 막 신생된다고 하는데 혈관이 막 생기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 모양이 굉장히 네. 딱딱해지고 근데 그 모양을 보니까 개의 득닥지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이렇게 보이는 암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 있는 암밖에 못 봤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배를 가르거나 하질 않으니까 이제 유방암 같은 이제 외부로도 보일 수 있는 암을 보고 암이 오래됐으니까 이게 막 그 아주 울퉁불퉁한 딱딱한 모양이 된 걸 보니까 이게 모양이 개의 등껍질 같네. 그래서 이제 카라키노스 같다 해서 이름을 붙인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암의 이름이기도 하고 결국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황도 12궁 중에 하나인 개자리의 이름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개를 먹을까 말까 살짝 고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류의 형상 워낙 이 상징성이 네. 크다 보니 이 암학회 쪽에서 로고로도 또 이용이 됐는데 네. 사실인가요? 예, 대한암학회 이제 로고를 아마 찾아보시면은 예. 대한암학회 이제 우리나라 암 그 전문 하시는 분들이 모인 학회인데 대한암학회 쳐보면은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개가 탁 들어 있습니다. 태극마크 앞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모르고 보면은 이게 왜 있을까 모르실 수도 있고 예, 예. 개가 발암물질인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예. 이제 암이 캔서기도 하고 개가 이제 캔서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개자리 그래서 네. 이제 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굉장히 신화랑 관련 있는 의미 있는 로고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재밌네요.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 현대의학의 그 암도 헤라클라스한테 딱 밟히는 것처럼 빨리 밟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마지막 알아볼 신화서 의학 용어가 현대인들을 참 힘들게 하는 마음의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역시나 마음의 병도 오래 전서부터 참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은 워낙 다양한데 네. 이제 저희 정신과 정신건강학과적인 질환은 사실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성격이 약간 인격에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병의 이름 중에 하나가 어떤 신화 속 인물에서 따온 건데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나중에 수선화를 변하게 된 어떤 청년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청년은 강의 신과 물의 요정, 뭐 님프라고 하는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제 특징이 잘생김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사실 이게 지금을 치면 정말 아이돌 같은 네. 느낌이었는지 모든 여성들이 이제 구애를 하는 거죠. 너무 잘생겼으니까 나랑 한번 만나달라 이렇게 하는데 성격이 좀 매몰찼대요. 나는 내 취향이 아니면 안 만나는 그런 분인지 그냥 안 만나요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좀 약간 차갑게 거절하는 철벽을 치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밀어내니까는 사실은 계속 거절당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원망이 쌓인 거죠. 그래서 그냥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는 그럼 얘가 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좀 이런 사랑을 모르는 얘한테 벌이 내리기를 기원을 하니까 또 이제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복수의 여신이 있거든요. 근데 복수의 여신은 또 적절한 그게 들어오면은 접수해가지고 또 이렇게 벌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벌을 내려줄게 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대랑 사랑에 빠지도록 벌을 내립니다. 근데 그 상대가 바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물에 비쳤으니까는 물 보다가 뭐 어떻게 더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물에 아무리 말걸어도 물이 나올 것도 아니고 물 건드리면 없어지고 이거면 되니까 네. 물만 줄창 바라보면서 점점 말라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너무너무 마르다 못해서 거의 비쩍 말랐을 때 결국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신들이 이제 약간 꽃으로 변하게 했다. 그래서 수선화를 변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수선화가 모양이 딱 그 고개가 꺾인 사람처럼 그 꽃이 물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 나르키소스의 그 변신한 모습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르키소스가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만 사랑하는 또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거든요. 보게 되시면은 그게 바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성격 장애가 A, B, C군 있고 그 안에 한 10가지 병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B군. 네, 성격 장애 이거 하나고 정말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영어 이름이 있는데 이게 나르시스틱이 나르키소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장된 자존감, 그러니까 칭찬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고 근데 또 타인의 마음은 별로 배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나르키소스 같죠. 남의 마음은 이해 못하고 자기만 사랑받기 원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타인들을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병을 이제 진단할 수도 있고 근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는 결국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상담하고 면담하고 진찰해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제 뭐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이 나르키소스가 아니었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의 여신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또 저랑 관련된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의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은 사실 조금 이름이 낯설 거예요. 기억도 여신이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억도 담당하는 또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무네모시네라고 하는 아까 티탄 신족, 그 제우스 전에 살던 그 신족들, 네. 다스리던 신족들인데 우라노스와 가이아라고 하는 하늘의 신과 그 땅의 여신 사이에 태어난 그 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고 있고 사실은 무네모시네 자체는 이름을 들어도 누구야 하는데 이분의 딸들이 유명합니다. 이분의 딸들이 바로 예술을 담당하는 그 뮤즈 여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과 뭐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뭐 설이 있는데 그 무사의 여신, 뭐 무사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9명의 딸들이 있고 모두 뭐 서사시, 춤, 뭐 애정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예술을 담당해서 뮤즈 여신이라고 불리게 되고 요즘도 이제 뭐 영감을 받아 뭐 나의 네. 뮤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딸들 때문에 덩달아 같이 유명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역할은 결국에는 보면은 이분은 이제 이름이, 요분의 이름이 사실 기억 상실증이라는 그 말의 어원이 되는데요. 보게 되면 기억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거든요. 사실 기억이 있어야 저희가 학습한 게 저장이 되고 결국 인간의 문명을 다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기억이 상실되는 질환을 저희가 이제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게 되고 그게 영어로는 사실 암네시아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암네시아 자체가 이제 요 여신의 이름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 A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여신의 이름에서 온 어근이 문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상태, 그러한 상태다라는 뜻하는 게 시아라는 접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기억이 없는 상태, 암네시아라는 그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억상실증의 원인은 보통은 이제 저희과로는 치매나 뇌경색 같은 신경계 질환 같은 게 생겨서 오는 기질적 기억상실증이 있게 되고요. 약간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이나 좀 힘든 것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기억이 없는 상태가 되는 해리성 기억 상실증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증의 어원이 이제 그 문해모신이라는 여신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또 재밌는 게 기억의 여신이 사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망각의 여신, 망각에 관련된 그런 또 요소도 신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보면 이제 망각의 여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레테는 이제 불화의 여신 그 에리스라고 하는 불화를 담당하는 여신, 그러니까 나쁜 걸 담당하는 여신의 딸이기도 하고 혹은 말에 따라서는 하늘 혹은 대기, 창공의 신의 아이테르와 뭐 가이아 사이 딸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신의 이름에서 결국 기원된 단어가 레테에서 나온 게 레딸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잠들어 있고 무기력하고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망각의 신인데 사실은 단어는 결국 약간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또 왜 이런 왜 레딸지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망각의 강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제 망각의 여신이기도 하지만은 또 강의 이름도 레테라고 있어요. 망각을 담당한 강인데 아까 말했듯이 저승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을 다 잃게 하는 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음 생으로 가기 전에 이 강물을 마시면은 이번 기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 생의 기억을 다 사라지고 약간 몽롱하고 멍한 상태가 되거든요. 늘어진 상태가 약간 레딸지, 기면 무기력증 상태랑 비슷해서 그 이름이 이제 저희가 레딸지의 어원이 되고 어쨌든 기억을 잃게 되는 이런 강물도 있다라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격과 교수님께 들어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의술의 신, 질병, 약물, 그리고 의학 용어까지 네. 재밌게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차게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한번 저희가 마지막 정리해보면 오늘 배운 게 많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 의학의 관련성을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게 되면은 아 옛날 사람들은 정말 질병을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원인을 잘 찾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는 대부분 신에게서 질병과 치유 모두 약간 신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의술의 신, 뭐 질병의 신들 다 신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질병을 약간 묘사한다는 얘기들로 약간 있는 거죠. 뭔가 자기들도 병을 봤는데 그걸 조금 자꾸 신화 이야기에 연결했던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화가 어떻게 보면 생활의 일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니까 거기 있던 용어들이 의학 용어로 결국 넘어오게 된 걸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그림인데 이게 요 그림이 사실 오디세아라고 해가지고 오디세우스라는 이제 그리스 영웅이 있거든요. 그 트로이 전쟁에 이제 참가했던 영웅인데 그 영웅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기나긴 항해를 합니다. 그 항해한 내용의 이름이 이제 오디세이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의 선원들과 함께 엄청나게 험난한 항해를 합니다. 몇십 년, 막 20년 가까이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의사와 환자가 이 배를 타고 같이 항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의사와 환자는 굉장히 뭐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질병이라는 거친 바다에를 함께 항해하는 동료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정말 평안한 그 결말 도달할 때까지 함께 서로 손잡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거나 기력이 없을 때 단코피를 주로 마셔요. 제 아는 사람은 편두통 때문에 매일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 아는 어리신 분은 손이 많이 떨려서 손 마사지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는 긴장하면 두통이 심해가지고 최대한 릴렉스 하려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릴 때 읽어봤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의학 이야기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히포크라테스도 신화 속 인물 아닌가요? 신화 속에 나오는 용어들도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노화를 막는 안티에이징 요즘 유행이라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도 젊음이나 회춘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 자체가 이제 불로 불사잖아요. 네네. 고대 사람들 욕망이 사실 영원히 젊고 건강하게 죽지 않고 사는 거였던 거죠. 그렇겠죠. 그걸 신들한테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뭐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불로 불사하고 싶잖아요. 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신들이 먹는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 불로 불사한다는 식의 이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신화 속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상의 음식인데 네. 그래서 이제 먹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음료는 이제 넥타르라고 하고 음식은 이제 암브로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네. 두 가지를 먹으면은 불로 불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넥타르 뜻 자체가 넥타르인데 그게 이제 네크가 이제 보통 죽음을 의미하는 뜻이고 타르하면 싸운다는 데서 죽음을 막는 뭐 죽음과 싸우는 그런 음료가 되고 예 정하는 게 되고요. 암브로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불사 이런 뜻이게 되는데 그곳에서 따온 음료가 이제 현대에도 있죠. 암바 어쩌고라고 해서 그런 음료수 이름이 아, 예, 이제 암브로시아에 따왔다는 그걸 따온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로불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뭐 청춘의 여신이라고 해서 그런 음료를 갖다 이제 자기가 나눠주는 여신이 있거든요. 헤베라고 해서 그 여신들이 또 있게 되는데 그 여신이 이름이 이제 로마로 건너가면은 이제 저희가 유벤투스 이렇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요즘에 하면 이제 청소년 의미하는 저희가 주버나일 네네네. 그런 단어의 이제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유소년 축구팀 뭐 유벤투스 이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네. 그 어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이제 젊음, 항로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아주 많았던 거죠.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리스 로마 속 의학 이야기와 신경과적 질환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한 점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사연입니다. 아, 네. 아, 되게 좀 날카로울 텐데 시험을 망쳤습니다. 완전히요. 네.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이게 패닉이 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요즘 들어서. 근데 패닉이란 말도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그 어원이 그러니까 패닉이 네. 저희가 보통 약간 뭐 공황, 뭐 공포 이런 의미인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름이고요. 보면 이제 판이라고 하는 한번 양치기 같은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판이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강하게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이제 약간 공포에 질린다. 아. 상대방이 그런 게 있어서 아, 그 판이 만드는 소리 듣고 놀라는 거를 갖다 이제 따라해서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의학 용어로 패닉, 뭐 패닉 어택, 공황 발작 뭐 이런 식의 혼이 빠져나가고 그렇죠. 느낌. 그런 거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사람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신경과적 질환에 대한 시청자 궁금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60대 초반의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최근에 몸부림과 잔꼬대가 조금 너무 심해졌다고 합니다. 요리나 식사를 할 때도 음식 냄새를 맡는 것을 좀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파킨슨병 증세랑 좀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 합니다. 근육 강직이나 움직임이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검사 받아야 되나? 잠이 들었을 때 수면이 보통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눈동자로 움직이면서 꿈을 꾸게 되는 렘 수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눈동자 움직임이 없이 좀 자는 논렘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렘 수면 단계에서 원래는 그냥 꿈만 꾸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네. 좀 이상이 생기면은 꿈꾸는 그런 동작이 그대로 밖으로 보이는 렘 수면 아~ 행동 장애가 이러면서 나타날 네.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막 옆 사람 때리기도 하고 막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기시는데 이런 게 사실 있을 경우 이 증상 지닌 분들이 100% 알지만은 좀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파킨슨병이 좀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볼 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전구 증상, 전단계 증상이라고 보는 경우 있는데 후각기는 좀 퇴화하거나 네, 이불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증상 있고 뭐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변비 증상 같은 심한 게 계속 있다면은 지금 당장은 파킨슨병 증상은 없지만 사실 이제 추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전문의가 진찰하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과에 방문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V 메디컬 역순 오늘 이 시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학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함께 떠나봤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네, 의학도 그리스 로마 신화도 굉장히 둘 다 흥미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시간 나실 때 이제 뭐 의학을 바로 공부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의학 단어와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봐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 어른이 돼서 다시 읽으면 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시간 내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읽는 것도 추천해 드릴 만한 생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나 이제 교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 네. 의사와 환자는 질병이라는 거친 바다를 함께 항해하는 동료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술을 넘어서 따뜻한 인술을 더욱더 많이 많이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흥미롭고 참 유익한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신경과의 유수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쓰기 시작하기 위해서 의사가 뭐 어떻게 보면 의사가 된 게 이런 새로운 관점을 준 거니까 의사는 어떻게든 의학 지식을 배우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의학은 좀 전문적인 학문이어가지고 의사가 되어야 좀 할 수 있는 공부도 있고 의사로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기라든지 환자랑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먼저 우선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갑자기 또 신이 마음이 바뀌어서 글도 나중에 쓰게 해주면 의사를 먼저 하고 있다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의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한 가지를 서운하면 되게 큰 거긴 한데 저희는 모든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정상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면
정말 치료 질병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 능력이 많이 생긴다면은 특히 이제 저희과를 오는 특히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젊은 분도 있어요. 신경과 질환을 가진 분들은 그런 분들의 삶이 정말 이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갖게 된다면은 정말 신이 줄 수 있는 힘이겠지만 생기면 모든 신경세포 약간 고장났거나 아프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생겨난 신경세포들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돌리는 힘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